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형 어항의 이끼가 창궐했습니다. 어항 표면이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죠. 이끼 먹는 3대장 중에 새우가 있긴 하지만 새우들이 벽에 낀 이끼 청소를 잘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이끼 먹는 열대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마트에서 이끼 먹는 알지이터 나비비파가 있어 4마리, 2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둘 다 이끼 먹는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파 종류를 많은 분들이 분양받습니다. 알지이터는 흙반영 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식성을 가진 열대어지만 이끼도 잘 갉아먹어 청소 물고기로 키웁니다. 알지이터는 28cm까지 성장하고 성격이 난폭한 편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성향이 생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지이터가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 흡혈도 한다고 합니다. 합사와 사육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녀석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파라고 많이 부르지만 플레코라고도 부릅니다. 잡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는 친구죠. 지금 작지만 나중에 엄청 거대해지는 친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파가 엄청난 똥쟁이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똥을 싼다고 합니다. 이끼 먹는 물고기를 키울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먹이를 따로 급여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끼가 부족해지면 바로 용궁 갑니다. 이제 대형 어항이 이끼 먹는 3대장이 모였군요. 이끼를 얼마나 잘 청소하는지 관찰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죠. 알지이터 빨판 때문에 잘 안 나오네요. 들어가죠, 얘들아. 알지이터가 들어가자마자 유리벽에 빨판을 부착했습니다. 비파는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요. 비파야, 유리 좀 청소해 줄래? 유리벽에 딱 붙어 있네요. 신기합니다. 슝. 알지이터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움직이면서 이끼를 먹는 모습입니다. 비파는 겁이 좀 많아서 구조물에 숨어서 이끼를 청소합니다.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먹는 모습이 매력있네요. 귀엽군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알지이터는 4마리가 모여 돌아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4마리가. 밑에서 위로 다니면서 이끼를 먹군요. 활동성도 엄청 좋은 녀석들입니다. 어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서 3일 동안 관찰해봤어요. 알지이터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면 유리창 청소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새우가 정면 유리창을 청소하는 모습이네요. 정면 유리창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비파는 필터 주위에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이번엔 필터기 주위에서 청소하는 모양입니다. 물고기 친구들이 겁이 많아 정면 유리 청소는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끼를 먹고 지나간 자리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토끼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겨있더군요. 여기도 있군요. 아무래도 이끼 먹는 이리티비가 해결해야겠네요. 앙! 다 먹을 거야. 아,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역시 사람 손이 최고군요. 깨끗해졌군요. 후. 후면 옆면은 알지이터와 비파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